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19강에 걸쳐가지고 제이쿼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로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이쿼리 퀴즈를 풀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도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떤 말이 맞냐 이 말인데, 제이쿼리는 제이슨 라이브러리냐, 제이쿼리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냐. 제이쿼리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죠? 다음번 갑니다. 제이쿼리 uses CSS selector to select elements. 자, 제이쿼리는 CSS 셀렉터를 사용합니까? 그렇죠. jQuery의 경우 이렇게 기존의 CSS 셀렉터를 사용한다고 배웠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jQuery를 사용할 때 어떤 표시를 사용했죠? 달러 사인이었죠? 네. 다음.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자, 전부 모든 divide라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첫 번째 divide 엘리먼트만 선택하는 겁니까? 전부죠? 다음. jQuery는 스크립트 쪽이냐, 서버 쪽이냐, 이겁니다. 스크립트 언어로서. jQuery는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죠? 따라서 클라이언트 스크립팅입니다. 다음. jQuery를 AJAX랑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있죠? Yes. 자, jQuery는 HTML하고 XML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No입니다. jQuery는 HTML과만 사용 가능하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P라는 엘레멘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주는 코드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네요. 자, CSS 사용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선택자는 P. 요거죠. 다음. 요게 선택하는 게 뭘까요? 자, 점 인트로 이러면은 뭔가요? ID인가요? 클래스인가요? 클래스죠. 따라서 all divide element 클래스가 인트로인 거 그거죠. 여기입니다. 다음 우리가 jQuery에서 hide 숨길 때 어떤 메소드를 사용했죠? 히든입니까? 하이드입니까? 하이드죠? 다음. 자, 우리가 jQuery를 이용해 가지고 스타일 속성값을 변경해 줄때 어떤 걸 사용했죠? CSS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asynchronous, 비동기화된 AJAX죠. 그것을 jQuery에서 사용하려면은 어떤 거냐? jQuery AJAX 얘기했었죠? 요겁니다. 다음. 자, divide element의 높이를 100픽셀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겁니까? 아니면 요겁니까? 이거는 jQuery에 우리가 문법을 보면 되겠죠? jQuery에 우리가 문법 보면은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차 있는 거죠. 느낌, 이퀄 표시 없었어요. 따라서
이거죠. divide element t의 높이를 100으로 해라. 다음.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이냐, 이걸 묻는데, jQuery를 사용하려면은 라이브러리를 jQuery.com에서 사야 됐습니까? 아니요. 파는 것도 없었어요. jQuery를 사용하려면은 그냥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브라우저만 가지고도 다 자동으로 작동된다.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넣어줘야 됐어요. 그럼 뭐냐. to use jQuery, jQuery를 사용하려면은 jQuery 라이브러리를 언급해 줘야 됐죠. 그렇죠. 구글이든 MSN든 CDN으로 또는 여러 번 서버에 호스팅 한 걸로 jQuery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됐습니다. 다음 jQuery는 어떤 스크립트 언어로 써졌나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죠. 다음 자, jQuery가 다 로딩되기 전에 실행되거나 해가지고 문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썼죠? 이거죠. document ready. 다음 conflict 하는 거, 충돌하는 거 방지하려고 전 강의 시간에 배웠죠? no conflict, no conflict method를 사용합니다. 다음 자 jQuery에서 우리가 between, adding, removing 이렇게 클래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클릭할 때마다 우리 왔다 갔다 하게 했던 거 toggle 클래스 있죠? 다음 자 이것이 선택하는 게 어떤 거죠? 이 셀렉터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봅시다. 자, 요거 점 헤드는 클래스죠. 클래스고 우물정자 인트로는 아이디죠. 따라서 어떤 거겠습니까? 모든 엘리먼트인데 클래스가 요 헤드고 그리고 그 안에 첫 번째 디바이드 엘리멘트의 아이디가 인트로인 거. 요거죠. 다음 jQuery가 W3C 표준입니까? 표준 같죠. 그런데 표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W3C에는 자바스크립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jQuery에서 사용하는 것들 다 정의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뭐 jQuery를 표준으로 지정해서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아닙니다. No. 끝! 이렇게 해서 100점 맞을 때까지 한번 다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jQuery 모바일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